우리의 억울함은 언제 느껴지는 감정일까요? 내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문장을 썼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화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화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뭐가 나요? 화가 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인해 화가 난다.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힌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있고 그 갈등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은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이해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숭배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일이구나. 하나님 억울해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하나님 억울해요. 이것은 어쩌면 신앙인들의 당연한 감정일 수 있겠고,